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의 사회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는 시간, 이뉴스의 조현민입니다. 자, 오늘도 위키트리 김하민 기자님, 또 이트렌드 박창윤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FOMC 이후 증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 증시는 약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증시 흐름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시장은 지금 안도랠리가 연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3월 16일이었죠. 우리나라 시각 FOMC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3년 만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부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크게 흔들리는 증시, 1월 달에는 금리 인상과 유동성 긴축, 2월 달엔 여기에 더해서 전쟁까지 불거지면서 시장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3월 중순, 그러니까 FOMC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은 빠르게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은,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최근에는 조금이나마 평화협정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좀 서로 간에 이제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계속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순간 이런 부분이 전쟁이 그칠지 알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완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은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4월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는 경제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투자자들은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 뉴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알려주시죠. 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에디슨 모터스의 자회사 에디슨 EV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한동안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크게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에디슨 EV는 기업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요. 코스닥 상장사가 부적정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에디슨 EV는 29일부터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가격이 크게 올랐던 주식인 만큼 에디슨 EV 거래 정지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상심, 또 피해까지 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기존에 6,000원대였던 주가가 약 10배 넘게 급등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에디슨 EV의 대주주 주식 처분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후에 대주주가 주가를 처분을 한다. 주식이 사실 많이 올랐을 때 뭐 매도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용납이 되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작전주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에디스 EV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투자자분들의 상심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10배 넘게 올라왔었죠. 작년에 6천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었을 때 단기간에 8천원에서 8만원까지 숨도 안 쉬고 스트레이트로 올라 버렸어요. 당시에 뭐 이런 투자 과열로 인한 일부 거의 정지가 있긴 했지만 근 뭐 2주 혹은 많아도 3주, 길어도 3주 그 기간 동안에 주가는 8천원에서 8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랐다가 이런 쌍용차 인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왔었던 주가가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또 계약금도 납입을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는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10배 올라갔고 이런 부분이 뉴스 보도가 된 이후에 8만원대부터 차익 실행 급격하게 나오다가 추가적으로 계약금 넣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일부 다시 또 올라오기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쌍용차 인수가 무산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주말이 원래는 이제 잔금 이런 부분 납입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잔금이 최종적으로 안 들어갔고 채권단 측에서 이 관련되어 가지고 계약 종료 이런 부분 밝혔죠. 그리고 나서 연이어진 이번 그 회계 감사, 사실 감사 보고서도 제출 지연되어가지고 그때 한 번 더 크게 흔들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감사 최종적으로 의견 거절 이거 나오면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변동성이 워낙 커졌었고 한국 거래소에서는 거래 정지까지 다 먹였습니다. 주가는 사실 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봐요. 단기간에 10배가 올랐다는 것은 이게 뭐 작전이 되었던 그 내부적인 그 과정 자체는 다 알 수도 없지만 이로 인해서 크게 수익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점에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해버렸고 쌍용차 인수를 통해서 정상적인 쌍용차를 통한 이제 정상적인 영업활동 자동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인수 목적을 보았더니 쌍용차 부지가 그 스타필드 있는 데 뒤쪽에 있고 근처에 네. 다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아파트 분양하는 데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과거에 이런 공장 부지를 아파트로 용도 변경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그전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허가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 특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은 많았었지만 최종적으로 인수가 부결이 되었고 그리고 에디슨 EV는 회계 그 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나오면서 거래 정지까지 이렇게 맞았는데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안타까워요. 워낙 큰 폭으로 네. 올랐었고 투자자분들은 많은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저 친구도 이거 사서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당일날 급락이 나왔었다가 갑자기 또 급등을 했대요. 자기가 팔고 나서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되었으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잘 팔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많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종목이다. 그리고 그 결과 마무리 자체는 그렇게 깔끔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거래 정지의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투자자로서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죠. 거래 정지 기간이니까. 지금은 일단 기다려 봐야 됩니다. 거래소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 거절 그리고 향후에 이제 사측에서 이와 관련된 거래 정지 의견 거절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하는 기회가 있겠죠. 4월 11일까지였나요? 아까 기간 자체가. 그래서 4월 11일까지 사유 해소 확인서 이 부분 자체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에 일리가 있다 판단이 되게 되면 거래소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개선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우리는 보통 1년을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번에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나온 부분 확실하게 바꾸어서 존속 능력 불확실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존속 능력이 가능하다 이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증명을 해내야겠죠. 그 과정 자체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나오기를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장 외에서 이런 부분을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난 기업을 제가격을 주고 사시려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 일은 터졌고 지금은 이와 관련된 내용 자체를 꾸준히 업데이트해가면서 기다려보고 거래소에서 만약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이게 정리매매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주일 동안의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정리매매 들어가게 되면 큰 폭의 첫날 가격 하락이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시가부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정리매매까지 가지는 않기를 좀 바라보면서 개선기간 부여 그리고 1년 후 거래 재개 이런 부분에 따른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말고는 지금으로서는 딱히 우리 투자자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5월 주가 대비해서 거의 50배 이상 올랐던 주식입니다. 사실 50배 이상 오른다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인데 이렇게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올라간 후에 거래 정지가 되고 또 지금 뭐 상장 폐지 실질 대상이 되는 게 이게 좀 투자자들의 피해까지 좀 불러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 자체는 기업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 퀀텀 점프가 나타나는 부분 자체가 지금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실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기대감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과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당장 이게 기대감인지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또 현실화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전자공시 이런 부분만 잘 확인하더라도 이런 그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 이런 기업들도 많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최대주주가 많이 변경이 돼서 이런 지배구조가 불확실한 기업이라든지
10이나 BW 계속해서 발행을 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런 자금 조달의 목적이 뭐 신사업을 뭐 진행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네.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금 조달하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듣지도 못했던 무슨 이상한 조합들,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이제 시장에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재무적으로 계속 수년간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그리고 재무구조가 안 좋아진 기업들, 이런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최근같이 쌍용차 인수에 따른 어느 정도 이에 따른 그 기대감 자체가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이 되면서 단기간에 10배씩 그리고 50배씩 이렇게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좀 인지를 하시고, 기대감과 그리고 이게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습관, 그리고 재무제표를 통한 또 전자공시를 통한 기업의 재무적인 내용 자체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이런 부분도 따져보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큰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 뉴스 두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네, JYP 소속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차트 1위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30일 JYP 엔터 주가는 전날보다 5% 이상 오른 6만 8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JYP 엔터가 6만 원을 넘었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호재로도 들리는데요. 네, 2013년 10월에 코스닥 우회 상장한 이후 처음인데요. 6만 원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인데, 스트레이키즈의 미니 앨범 오디너리가 최근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면서 이게 방탄소년단과 슈퍼엠에 이어서 케이팝 스타 가운데 세 번째 업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또 다른 그룹이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하니까 정말 기쁘고 또 뜻깊은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오프라인 공연 재개 움직임 등등 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JYP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하이브나 또 SM 또 YG 엔터테인먼트 등도 동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엔터주의 향방 어떻게 보실지 여쭤볼게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엔터주 쪽은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서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또 실적 개선이 가장 가시화될 수 있는 실적주로서도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밸류 측면에서 가장 싸다고 평가되었던 와이젠터 최근에 먼저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스트레이키즈 빌보드 메인 차트 200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지금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어가면서 다시 한번 50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SM 일부 라이크 기획과 주주간은 또 행동주의 펀드와의 일부 이런 그 이견으로 인해서 노이즈는 있지만 향후에 매각 관련된 이슈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엔터사마다의 투자 포인트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방향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없던 게 새로 생기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전후 이런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지금 나타나게 된 사회의 변화,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보게 되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없었던 게 새로 생겼죠. 바로 뭐죠? 바로 온라인 콘서트. 네. 이 부분 자체가 새로 생겼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시계를 한 6년만 앞으로 돌려볼까요? 2016년도 사드 터졌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엔터주들은 중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연하는 부분과 뭐 팬사인회 관련 행사를 진행했을 때 가격과 중국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었을 때 가격 차이가 워낙 크게 났었고, 관련 시장 성장 이런 부분을 크게 보았었던 거죠. 근데 중국이 막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K-POP, 한류 확산하는 가운데 선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잖아요. 유럽과 미주 시장.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그쪽으로 넘어서면서 뭔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계속 맞이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전후에서 이런 부분이 잠재력이 터져버린 거죠. 무슨 얘기냐? 최근에 뭐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들 보시면요, 스트레이키즈도 네. 그렇지만 신규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 200만 장이래요. 사실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네. 스트리밍으로 음악 듣고 이랬었을 때 앨범 판매량 100만 장, 200만 장? 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예전에 90년도에 뭐 김건모
잘못된 만남이나 신승우 씨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워크맨 듣고 CD 플레이어로 듣고 막 이럴 때 이제 앨범 판매량이 그때 당시에 100만 장, 200만 장 이랬었는데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는 2000년대 들어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많이 대체되어서 관련 시장이 죽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콘서트도 못 보고 여가 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글로벌 팬덤을 중심으로 이제 구작 앨범 자체를 사들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엔터사에게는 수익성 개선 요인이 나타났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 온라인 콘서트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오프라인 콘서트만 진행을 했었던 부분에서 이제 온라인 콘서트 이런 부분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온라인으로 단순히 스트리밍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하이브 서울 콘서트를 보게 되면 극장에서 이걸 시청을 하더라고요. 극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티켓 판매단가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아미밤이라든지 관련된 굿즈 판매 이런 부분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코로나19 전후에 없던 새로운 문화 자체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으로 지금 스트레이키즈 긍정적인 소식과 더불어서 JYP 엔터가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그리고 SM이나 YG 엔터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엔터 4사 중에서 유독 못 올랐었던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실히 계단식으로 바닥 탈출이 나오고 있죠.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엔터, 사사 각자 투자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성과 투자 의견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볼게요. 네, 엔터도 투자가 사실 엄청 어려운 투자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티스트들의 또 비행, 또 스캔들의 리스크로도 다가오기도 하고 사실 어떤 아티스트들이 대박을 낼지가 굉장히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엔터주 투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엔터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무슨 스캔들이 발생을 한다든지 온갖 어떤 악재가 발생할 수 있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뭐 그런 부분을 좀 일부 좀 그 만회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는 디지털 인간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도입이 되면서 네. 엔터 쪽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엔터 투자는 사실 어려운 게 마찬가지 어렵긴 한데요. 최근에는 좀 예측 가능한 시스템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뭐 보이그룹 그리고 걸그룹들 글로벌하게 이제 데뷔 글로벌 데뷔라고 하죠. 글로벌 데뷔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러한 부분이 실시간으로 앨범 판매량 그리고 인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트래킹 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성과지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같이 투자 형태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제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하나의 작품이 흥행을 했다. 영화처럼 혹은 어떤 하나의 곡이 대박이 났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인기가 있다 이러면 크게 이제 실적이 크게 부각이 됐고 무슨 무슨 관련주 해가지고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최근에는 엔터주는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지금 실적주로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엔터주도 이제는 우리가 대응 가능한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에 대한 전망과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네, 해외여행 자가격리 빚장이 풀리면서 여행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홈쇼핑 업체 CJ온스타일이 여행사 교원 KIT와 함께 판매한 남유럽 패키지 상품이 약 1시간 동안 2,800건의 주문을 달성하면서 150억 원 어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럼 해외여행자들이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3월 2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한해서 7일간 격리 조치가 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제되고 있고요. 국내와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라면 이력 등록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엔터주에 이어서 또 여행 관련주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빨리 좀 지나가기를 바랬을 텐데요. 올해 전망이 좀 밝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시장은 확실히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그리고 일부 소비, 유통 관련된 다수 종목들이 리오프닝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서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었죠. 다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방향성 자체는 맞고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맞지만 만만치 않게 변수도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일정 부분 줄어들긴 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 BA2
관련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좀 커졌었고, 중국을 중심으로 지금 뒤늦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셧다운 이런 부분이 과연 관련된 종목들의 투심과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해주신 자가 격리 기간, 해외에서 입국을 했을 때 7일 동안 자가 격리하는 부분, 면제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해외 여행 자체가 폭증하는 부분 자체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여행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네. 최근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가운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주주배정 유증 이 부분을 발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못했었던 부분 때문에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되었었고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하게 된 부분 자체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신규 나오는 부분 자체가 나타났다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랑풍선은 작년에 코스닥 기업으로서 이제 1년 매출액이 연간 30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게 기관들의 경우에는 시스템상 관련 종목을 보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당시에 개파락한 모습이 지난주에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즉 개별적인 종목별로 일정 부분 이유를 달리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런 풀려가는 방향성에 좀 베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소한 1분기, 2분기를 바닥으로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리오프닝 기대와 함께 코로나 이전처럼 올라왔지만 사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행사들의 이런 적자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기저효과로 매출이 상승을 한다고 해도 2년 동안의 적자를 반영을 한다면 지금 주가는 좀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가의 고평가, 저평가 여부는 사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틀려요. 히스토리컬 PER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PER 단에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불가능한 영향인 거죠. 하지만 향후에 10월 포워드 PER,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이익 이런 부분을 좀 당겨서 지금 주가와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지금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실적만 바라보게 된다면 고평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가 가장 많이 튀어 올라갈 때는 적자나고 있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턴어라운드형 기업들 같은 경우가 큰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최소한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도 좀 더 좋아지는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등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비교하는 시점의 이런 실적과 그리고 현재의 주가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과거의 잣대 들이밀기는 어렵고, 그리고 올해의 실적보다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12개월 당겨서 바라보게 되었었을 때 저는 올해보다는 23년도 이런 부분 좀 타겟으로 바라보면서 중장기 투자가 좀 더 접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보았을 때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관광 쪽에서는 항공사나 또 투어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카지노나 또 숙박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투자를 할 때 꼭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리오프닝 관련돼서 다수 섹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제가 리오프닝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실적 숫자입니다. 리오프닝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다수 종목,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거의 똑같은 방향성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실적 숫자가 나오는 쪽과 숫자가 나오지 않는 쪽으로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숫자가 나오지 않는 쪽은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이러한 부분이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리오프닝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먹을 거 먹고 화장할 거 화장하고 그리고 일부 소비할 거 소비하는 이런 일부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리오프닝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는 부분이겠죠. 대표적으로 음식류, 의류, 화장품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일부 소비주로 연결이 되면서 숫자가 나오는 쪽입니다. 즉 앞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쪽과 그리고 실적이 좀 나오는 쪽 이런 부분을 구분하시고, 당장의 주가 측면에서는 실적이 안 나오는 쪽이 더 강해요. 즉 마이너스 1000억 적자가 나고 있다가 마이너스 100억, 200억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그 증가폭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죠. 마이너스 8,900억이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근데 숫자가 나오는 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1000억 벌고 있던 거 100억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100억이 200억, 300억으로 커지는 부분이 있으면 당장 숫자가 나오는 쪽은
좋아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적자폭을 크게 줄이는 기업들이 좋을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관련된 주요 종목들인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이런 이익을 추정치와 어느 정도 부합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지 적자를 만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가 나오는 쪽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과 숫자, 밸류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음식료, 의류, 화장품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좀 구분해서 이런 부분을 바라보십사. 그리고 제 개인적인 성향에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그냥 숫자가 나오는 쪽 이런 부분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인 투자 의견도 같이 전달해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세 번째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 또 경제 뉴스와 투자 관련 정보들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수요일인 6일에는 3월에 있었던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FOMC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 주 일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 저희가 좀 기억을 해둘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FOMC 의사록 다음 주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월 6일이죠. 이 네. 부분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는 4월 초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를 중심으로 1분기에 본격적인 실적 이런 부분 발표를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실적과 밸류 중심으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다수 기업들 리포트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이런 종목을 이렇게 사시려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과 밸류를 가지고 지금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됐고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나가는 그런 좀 시기를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 강흥보 센터장이나 염승환 이사, 이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렌드에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이메일이나 SNS로 개별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고 절대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